그 제17회 광화문 아트 페스티벌 참가 출품을 해서 오늘 오픈이 돼서 왔습니다. 그림들 어떠세요? 그림들 뭐 여기는 뭐 초대 작가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 성의껏 열심히 작업을 해갖고 보낸 거라서 보기가 좋습니다. 선생님 작품 어디? 예, 저쪽에 있는데. 이 작품이. 아, 이 작품? 예. 이 작품이 내 작품이고. 내 작품은 이제 코리안 페이퍼, 한지 작업을, 한지에다가 작업을 하면서 열을 가해서 띄었다가 붙였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혼돈 속의 질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에서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여자의 자궁 속,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되면서 흔적을 남기는 것, 그런 작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법은 데꾸라주 기법이라서 에스키스 한 다음에 또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를 계속 반복해서 이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뭘 여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작업 한 장을 했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한 번 더 칠하고 띄어내고 더 칠하고 띄어내는 기법. 그러니까 이 우연 작업인데 생명체도 만약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에 그 뱃속에서 아이가 여자냐 남자냐를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태어났을 때 아 이게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걸 알지요. 그것처럼 내 작품도 띄어냈을 때 나타나는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작품은 뭐 매일 일기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수요일 날은 인사동 그림 작품 보러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남는 시간에 또 뭐 팔다리 운동을 조금 하고 당구도 한 게임 치고 혼자서 같이 치는 게 아니고 혼자서 그 치매 운동 이제 나이가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당구도 치고 그래요. 내가 하는 작품이 손으로 밑그림을 계속 뭐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붓 갖고 이렇게 그리는 작업보다도 무척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하지는 못해요. 내 작업은 벌써 오래전부터 카오스라고 해서 혼돈 속의 질서라는 작업을 하면서 1940년도, 45년도 이때 프랑스 지하철에 벽에다가 많이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놔요. 그럼 이제 그 시일이 지나면 포스터를 띄어야 되잖아. 그럼 띄면은 그 풀 묻은 흔적들이 남는다고. 그걸 이제 반복을, 그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작업을 하는 거야, 내가. 꾸라주가 아니고 꾸라주로 했던 데 데꾸라주, 띄어내는 작업. 나도 이제 지금 하는 작업이 데코라도 작업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띄어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폐가 무척 나빠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추상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열을 가하는 작업 뭐 그 당시에 아연화가루 뭐 흑염가루 뭐 모래가루 뭐 이런 가루를 많이 마셔갖고서 폐가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어, 이제. 근데도 지금 이제 나 혼자 그런 작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작업을 나 혼자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할 때는 에스키스 밑작업을 이제 한지에다 작업을 해요. 우리나라 코리안 페이퍼라고 한지에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장을 작업을 해요. 한쪽에다가 하고 또 한쪽에다 하고 그거를 1차적으로 한번 이제 붙여요. 붙였다가 열을 가해서 띄어내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또 한번 하고
서너 번, 대여섯 번 하면 세계 모미가 뛰어내는 자국들이,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의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요. 내가 하는 그것은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은 쉽게 좀 작업을 이렇게 하고 힘이 안 들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할수록 더 힘이 들어. 그리고 열을 가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타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타는 냄새가 폐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겨울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새 나를 걱정하는 친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광영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대학교 동기인데 그분이 그러다가 너 몸을 망치고 안 되니까 방독 마스크를 3M 거를 하나 사서 줬어요. 이걸 쓰고 해라. 근데 나는 그전에는 문 열어놓고 작업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후광도 틀어놓고 방독 마스크를 쓰려면 이제 겨울에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또 호흡에 좀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작업은 또 계속 해야지. 왜냐면 내년 후년쯤에 이제 나도 회고전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80이니까 이제 그림 그린 지가 이제 60년이 되는데 그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